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달 만에 드디어 케미꼬지를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쓰는 케미꼬지랑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요게 친구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보내준 건데 친구가 몰랐나 봐요. 저도 몰랐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잘라서 한번 껴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다다음 주면 3월달이죠. 이제 곧. 그래서 3월달 플래너를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요. 이번 달에 제가 고른 사진은 이 사진이고요. 지난 1월, 2월달 플래너랑은 다르게 제가 위클리를 하나 넣었어요. 제가 위클리를 직접 써보니까 먼슬리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위클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른쪽에는 뭐 사진이라던가 이미지 그렇게 꾸미시라고 격자로 만들었고요. 여기 요일 옆에다가 날짜 쓰셔가지고 페이지 추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상단의 공간은 몇째 주인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꾸미셔도 되고 그렇게 쓰시라고 일부러 남겨뒀고요. 3월달 플래너도 저보다 더 예쁘고 알차게 꾸며주세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2월달 플래너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2월 한달 동안 노트 셀프로 쓰고 있죠? 이렇게 컨셉이 약간 보라색이었는데요. 컬러 페이지를 쓰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 뭘 쓰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헤비 트래커 만들었었고 슬립 로그랑 무드 로그랑 간단하게 지출 내역 쓰는 거랑요. 그다음에 먼슬리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공간에 메모 이미지 붙여서 포스트잇 붙인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썼고요. 따로 데일리라던가 위클리를 안 쓰니까 먼슬리가 엄청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위클리 페이지를 하나 만든 거기도 해요. 3월달 거에. 이 노트에다가는 제가 노트 셀프 쓰면서 장점, 단점 이런 거 지금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리뷰 노트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만든 게 있지만 여러분이 다잘 써주고 계시니까 저는 그냥 여기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저보다 다들 너무 사용을 잘해주셔가지고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요즘. 이 3월달 플래너 PDF는 제가 항상 올려놓는 검로드에 올릴 거고요.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혹시 다운받으시는 거 모르시는 분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